심취한 선수가 과연 무실점으로 이닝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지. 오케이. 들어왔습니다. 느린 변화구. 오, 나이스 볼. 아, 저 형 이제 하체가 일정 말랐어. 그러니까 없어졌다. 나 저건 낫지. 훨씬 낫지. 이번 이닝에 좀 카운트 싸움을 빠르게 해서 아웃 카운트를 잡아줘야 됩니다. 헛스윙. 아이고야. 계속해서 변화구로 타자 최부성을 상대하고 있는 심수환 선수입니다. 원래 수차이가 지금 많이 안 좋았는데 어깨가 많이 안 좋으니까. 여전히 투수 심수환에게 유리한 볼 카운트. 오케이. 떨어지는 공 높게 뜹니다. 라이더. 이루수가 따라가요. 라이더. 우익수의 골플레이까지 우익수에게 비켜주면서 김문호가 처리합니다. 오케이. 라이더. 깔끔하게 2첫 아웃을 잘 잡았어요. 두 개 남았습니다. 아웃 카운트 하나 잡으니까 얼굴이 좀 밝아졌다. 이제 밝아졌어. 네, 오케이. 밝아졌어, 이제. 아, 얘한테 세 개 맞은 거야? 내가 안타 맞지, 전마한테. 이제 6번 타자 천재환 선수입니다. 예, 1군 데뷔할 때부터요. 심상치 않은 선수였다니까요. 여기 오늘 사사야. 믿으면 안 타요. 깔끔하게 막아주면은 박용택 감독 댁이 내일 좀 편하게 내일 경기 준비할 수 있어요. 88km짜리 느린 공 던졌어요. 유희관 선수에게서나 보던 그 공을 심창 선수가 던집니다. 와, 이건 비슷하게 잘 던졌는 이건데요. 그래, 노려봐. 근데 형 88km 공. 노려봐. 라이스볼! 30 끊어! 유희관 커브 좋아. 헛스윙! 전화구 위주의 피칭으로 헛스윙을 유도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볼이 또 말린다니까. 미치겠어. 천재환을 잡는다 그러면은? 말려. 앞에! 하고 높게 떴어요. 센터 쪽 중견수 내려옵니다. 앞에 떨어지는 한타가 되네요. 아, 사탱 쳐버리네. 힘들이지 않고 가볍게 타격해서 안타를 만들어내는 천재환 4타수 4안타예요. 원아웃 주자는 1루. 아, 지금 변화구 계속 던지고 있는데. 아쉬운 피안타. 원아웃 이후에 주자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7번 타자 김수현 선수의 타석. 얘도 좀 시합 뛰던데. 밀어냅니다. 오른쪽 파울 쪽으로 갑니다. 파울이 되면서 스트라이크 원. 지금 빠른 공은 거의 보여주지 않고 있는 심수창 선수고요. 높은 코스 들어왔습니다. 최근 선수는 어쩔 수 없이 여러 이 변화구를 던지면서 잡아줘야 돼요. 온도. 사이드로. 온도. 사이드로. 투구폼을 바꿨어 투구예요. 네, 아 이게 근데 좋은 거였는데. 전도 때리고. 아 골 때린다. 볼넷을 줘도 좋으니까 최대한 결정구로 던져야겠다. 헛스윙! 3진 아웃입니다. 너무 느리죠. 타인이 안 되는구나. 오케이! 야, 지금이다. 그거 하면 돼, 사이드 던졌다가 던지니까 빨리 잡아. 이렇게 심수창이 두 번째 아웃카운트까지 잡아냅니다. 9회 역전할 것 같은데, 우리? 그죠? 타석에는 박대원 선수입니다. 나무나 쾅 차다. 간다. 우와. 에이. 우와. 에이. 처음 봤어 이런 거. 어? 이런 거 처음 봤어. 나도. 어렵다. 좋다. 나야가라 폭포. 나무나 아웃 카운트 하나.
과연 무실점으로 이닝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지, 마지막 희망의 불씨를 구해 살릴 수 있을지. 와! 떨어지는 공! 헛스윙 삼진 아웃! 와! 떨어지는 공! 헛스윙 삼진 아웃! 어? 아이고, 나이스 볼! 즉! 아이고, 나이스 볼! 김상 선수가 삼진 두 개를 곁들이면서 이닝을 틀어막습니다. 툭툭하니까 좋다. 베테랑어. 이렇게 경기는 5-1의 스코어를 유지한 채 몬스터즈는 정규 이닝 마지막 공격 9회 대반전의 드라마를 기대케 합니다.